네, 북한은 연일 내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민 총결사전을 주장했고, 당 간부들에게는 비상대기체제가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 미국과의 대결전을 다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군 수뇌부는 평양에서 인민무력성 군인 집회를 갖고 싸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우리 제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 앞에 저지른 죄악을 1,100배로 결산하고 해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도 집회를 열고 한미 대결전을 다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판가리 결전이 시작됐다며 전민 총결사전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시군 당위원회 간부들에게 비상 대기 태세가 발령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다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거 덤벼두는 깐피우깐 미국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청년 학생들의 군입대와 복대, 즉 재입대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군입대와 복대 탄원 모임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북한이 부추기는 것으로 전쟁 분위기를 부채질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압박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